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0시와의 과연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마음 취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억과 윤회 그리고 환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상 오늘은 환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환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환생에 대한 법칙을 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는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기 전에는 결코 이 거듭거듭 일어나는 업이나 윤회의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이 다시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이러한 일들은 다 전생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어 놓은 업에 의해서 환생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우리는 업의 상속자요, 업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업은 소금덩이의 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전생에 내가 아무리 나쁜 업을 많이 지었더라도 이 생에서 내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업은 바뀌어질 수 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힌두교나 자이나교 다른 종교와 다른 업의 차이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세포들은 죽고 또다시 새롭게 생겨나고 죽고 또다시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의사들 말로는 6개월이면 우리 몸 전체가 벌써 지난번에 가지고 있던 몸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포가 6개월이면 전부 다 바뀌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바뀌어지는 게 바로 대장. 그건 한 3개월 이전에 벌써 다 바뀌어진다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죽음만이 죽음이냐? 아닙니다. 저는 매 순간이 죽음과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과 마음의 일어남이 시간차가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가 다음 생에 어떻게 다시 환생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이해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 31일 12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2시가 되면 바로 2020년에 바로 0시이기도 하죠.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0시와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의 연속을 우리의 잣대로, 인간의 잣대로 자, 2019년 마지막 해야, 그리고 그 0시야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0시와의 과연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죽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대승불교와 상자불교에서 죽음과 환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죽음과 동시에 세번자화나 그래서 일곱 가지 마지막 그 연결재생고리 일곱 번째 일어나는 마지막 연결재생고리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바로 잡아서
바로 환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승불교에서는 이 바르도라고 해서 중운계죠. 중운계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49일간을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중운계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 중운계에서 49일간을 머무르다가 다시 환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러한 우리가 시간적인 기준 2019년 12월 31일이랑 2020년 0시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죽음과 환생과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죽음과 환생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죽으면서 바로 환생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과 환생이 거듭거듭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번뇌들, 낄레사라고 하죠. 이러한 번뇌들과 그리고 우리 육체에서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과 죽음, 윤회의 연속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자불교 논리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자불교에서는 죽음이 이렇게 일어나면 저희들처럼 대승불교처럼 천도제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도제라는 것은 바로 중운계를 인정할 때 49일이라는 중운계를 인정할 때 천도제를 사구제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49일 동안 티벳 사자에서라는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환생하는 49일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운계에 대해서 바르도라고 하죠. 거기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티벳 죽음의 사자에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절에는 상자불교 스님인 상가라타나 스님과 그리고 티벳 스님인 롭상 스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작은 절이지만 이렇게 세 분의 스님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바르도와 중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자불교 국가에서 오신 상가라타나 스님은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논리에 따르면 육식밖에 없는 것도 맞고 칠식이나 팔식, 아리야식, 저장식이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의견 일치를 보았음에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논서, 즉 다시 말해서 아비담마 논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아비담마 논리에 따르면 이 상자불교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올 때 그 마지막 일곱 번 뛰는 그 죽음의 그 세 번 자화나라 그래서 그 자화나가 일곱 번 뛰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번 마지막 뛸 때 다음 생에 연결고리를 바로 잡아가는 것과 같다. 즉 그래서 2019년 12월 31일이랑 2020년 0시랑 차이가 없이 금방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치가 되어서 상과 죽음이 연속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일직선상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윤회의 사슬을 끊을 때까지. 무엇이 되어서? 아라한이나 부처가 되어서 윤회의 사슬을 끊을 때까지는 끊임없이 일자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티벳불교 스님인 롭상 스님은 바르도를 또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승불교도 우리 한국불교도 중운계를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중운계를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49일간의 행적 그리고 꼭 49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티벳 불교에 하면 미리 7일 만에 환생도 할 수 있고 또 14일 만에 환생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맥시멈 49일 그러니까 49일 되면 무조건 환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천도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 와서 천도제에 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자불교에서는 이렇게 중원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한 차이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살님들이나 불자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물론 아버지나 부모님을 위하는 그러한 지극한 마음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한 데 대한 어떤 죄스러움이나 이러한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생은 결코 지금 사람이 죽어서 일어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도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삶도 그 연속성상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늙어감도 연속성상이고, 우리가 죽음도 환생조차도 우리가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 과정에 일직선의 흐름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환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러한 환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안한존자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은 이 생에 있는 지금의 나와 내 생에 있는 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 이 질문은 비록 안한존자가 10대 제자이긴 하지만 그 당시 안한존자는 부처님 당시에 아라한이 되지를 못해서 그러한 잘못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제법 모아 명속되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속되는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이 생의 사람과 다음 생에 태어나는 사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했는 질문 자체가 저는 안한존자가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나나, 다음 생에 태어나는 사람은 이 생의 사람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는 바로 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바로 업의 상속자요,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업이 윤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생에서 태어나지 않고 업을 생성하지 않았다면 내 생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생에 있었기 때문에 내 생에 업에 의해서 업이 다시 환생을 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같지는 않지만 나로 인해서 생겨난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지난 생에 아라한이 되어서 이 업이 끊겨져 버리고 없다면 이 생에 나라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그러한 질문을 했을 때 다음 생에 태어나는 존재는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업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우리가 업을 끊기 전에는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내가 없었다면 현생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지는 않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이 결과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생에 결과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존재가 서로 같지는 않더라도 이 존재가 없었다면 이 존재가 생겨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시 한번 더 스님 세 분, 상자불교 스님과 티베 스님, 저 이렇게 이제 서로 이제 환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정말 재밌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끼리는 이제 서로 책을 내놔놓고 자 경전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과연 중흥계인가 중흥계가 바르도가 존재한다고 믿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티베 스님께서 그래도 자기들은 그 티베 불교에서는 이것을 철저히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이 존재가 없다라고 이 중흥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참 참 많이 웃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바깥 경기가 많이 어려운 만큼 절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구제를 절 사찰 경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끔 사람들을 현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절에는 거의 천도제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티베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중원계, 예를 들면 인간의 상상력으로서 만들어 놓은 중원계,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 매 순간 일어남과 사라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죽음과 환생을 하고 있고 그 죽음과 동시에 환생한다는 그 가르침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죽음과 환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죽음이라고 하면 영혼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또 다른 생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죽고 환생하고 죽고 환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지 못하듯이 우리가 맞이하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조차도 우리는 다음 재생 연결고리 의식에 의해서 바로 환생을 함으로써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019년 12월 31일과 2020년 영시와의 그 차이점은 차이가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생과 사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생에 대해서 오늘 상자불교와 대승불교에서는 어떻게 서로 믿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